마음 설계의 힘 30번째 시간 기억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벌써부터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네요. 자, 기억이라는 것은 새롭게 그려지는 삶의 책이라고 제가 썼는데, 기억은 계속해서 꺼냈을 때마다 새롭게 덧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의 비밀이라고 제가 책에서도 정리를 해놨었죠. 기억은 계속 꺼내 쓰는 것이다. 꺼내 보는 것이 아니라 꺼내서 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꺼낼 때마다 새롭게 조금 조금씩 수정을 하죠. 나도 모르게. 근데 기억은 감정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에 맞춰서 그 기억이 계속 바뀌게 되죠. 왜냐면 계속 꺼내 쓰는데 내가 저 사람이 밉다 아니면 슬프다라는 감정이 있으면 그 슬픔에 맞춰서 그 기억이 슬픈 상황으로 더 왜곡돼요. 그래서 이런 기억의 원리 때문에 기억은 점점점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나한테 큰 영향을 줬던 기억일수록 오래 남는데, 감정, 그 막 감정에 맞춰서 기억을 계속 꺼내 쓰기 때문에 그런 기억일수록 왜곡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기억이 왜곡되면 스스로 그것을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런 기억의 원리로 왜곡된 기억에 저항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곡된 기억에 저항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보면, 일단 기억의 원리, 자부심, 이성의 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건데, 일단 기억의 원리라는 거는 이게 책에 굉장히 자세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기억의 원리, 이 계속해서 새롭게 쓰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금 이게 내가 어떤 감정이 너무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건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심해 보는 거죠. 왜곡된 기억에 저항하는 거는 방금 그 기억의 원리를 깨달아서 의심해 보는 거고, 그리고 그런 왜곡된 기억을 스스로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 그리고 이성의 힘을 통해서 좀 논리적으로 기억을 바라보는 것,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용한 것은, 방금은 원리였지만 이번에는 감각을 이용해서 감정을 바꾸는 건데, 기억에 연결된 감정을 바꾸는 건데, 이건 우리가 이전 시간에 했었어요. 이거를 1인칭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던 것을 3인칭으로 재구성을 해서 다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시각을 만들고, 청각을 만들고, 촉각을 만들고. 그래서 3인칭으로 해서 그 안에 내가 존재하는 거죠. 내가 내 기억 속에. 원래 1인칭이기 때문에 내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그렇게 경험해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감각을 바꿔보는 겁니다. 시각이라면 컬러로 되어 있던 걸 흑백으로 바꿔볼 수도 있을 거고, 좀 어둡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더 밝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청각은 소리를 좀 적게 한다거나, 소리를 더 키운다거나, 아니면 음질을 좀 일부러 나쁘게 해본다거나, 그런 여러분들이 감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바꿔보는 거예요. 촉각은 뭐 춥게 한다거나 따뜻하게 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재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비슷하게는 컨셉 바꾸기도 있는데, 이 컨셉 바꾸기는 만화처럼 바꿔볼 수도 있을 거예요. 경험을 만화 영화처럼 바꾼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약 히어로 무비나 이런 걸 좋아한다면 거기서 봤던 한 장면처럼 바꿀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색감으로 바꿀 수도 있을 거고, 예능처럼 바꿀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컨셉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럼 그 기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그런 기억을 너무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이 당장은 힘들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억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도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만약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해보시기 바래요. 이 책에서 드리는 마지막 실습입니다. 지난 인생 돌아보기예요. 여기 나이에는 뭐 순서는 역순으로 해도 되고 순서대로 해도 되는데, 기억에 남는 가장 오래된 나이, 뭐 3살 아니면 4살, 뭐 1살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그래서 가장 왼쪽 칸에는 1을 아니면 뭐 3 이런 식으로 나이를 적고요.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서 먼저 나이를 쭉 적고 2번을 채우는 겁니다. 1번을 먼저 다 채우고, 그 다음에 2번에 각각 해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무슨 일이 있었나 쭉 적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적으셨으면 그 다음에 3번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점수를 쭉 매기고, 점수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매겨보세요. 그래서 1번부터 쓰고, 그 다음에 2번 쓰고, 3번 쓰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걸 다 쓰셨으면, 자 넘어갈게요. 다 쓰셨죠? 좀 이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다 쓰시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을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쓴 그 점수,
이 점수를 결정한 가치가 뭔가 한번 다시 들여다보세요. 돈을 많이 번 행가, 아니면 마음이 편한 행가, 아니면 무언가 성취를 이룬 행가, 아니면 뭐 몸과 마음이 편한 행가, 아니면 누군가의 칭찬을 들었던 행가, 무엇이 그 가치를 결정했는지 보세요.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더 높이려면 무엇을 해야 될지 느낄 수 있겠죠.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함께 해주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큰 가치를 줬기를 바래요. 진심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진심이 전해졌기를 바라면서 이 30강의 실습은 마칠게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고, 아,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들은 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좀 보완된 사례 위주의 강의를 좀 몇 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과 함께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보완이 됐기를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셨길 바래요. 감사합니다.